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회혁신 CBL 6팀으로 저는 국제스포츠학부 이공학번 이성용입니다. 저희 팀은 모두 e스포츠에 관심이 많아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싶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e스포츠 리그에 남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의 경우 여자 프로게이머 선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스포츠 종목의 경우에는 여성 프로 선수들이 등장하면서 여성 프로리그가 개설되었고, 그로 인해 여성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발하여 많은 스포츠 리그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e스포츠의 경우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지만, 여성 프로게이머 등장을 통한 여성들의 참여와 관심을 끌어올린다면 더 많은 발전을 할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을 마지막으로 무상 아마추어 리그였던 레이디스 배틀이 막을 내리면서 오는 날까지 여성 프로게이머 리그는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에도 다양한 아마추어 대회, 동호인 대회는 개설되고 있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이 아쉽다고 생각하여 여성의 저변 확대를 통해 여성 e스포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리그 및 대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현재까지 활동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8월부터 회의를 시작했으며 매주 화요일 정기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회 및 리그를 구상하기 전 각자 e스포츠 산업에 대한 조사와 자료들을 참고하여 서로 공부한 부분을 발표를 통해 공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e스포츠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수 있었고, 저희 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대회를 구성하는 도중 드림 아레나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걸게이머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현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견학을 통해 여성 e스포츠에 대한 현실을 깨달았고, 더욱 철저한 준비를 통해 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대회에 필요한 정보들과 저희가 작성한 기획안을 컨펌받기 위해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 구단인 프레디 프리온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 e스포츠 협회를 방문하여 대회 규정안과 자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도움을 받아 현재 저희는 기획안 대회 운영 매뉴얼, 대회 규정안을 완성 중에 있습니다. e스포츠 산업 현장에 계신 실무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저희의 미숙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전 드림 아레나와 미팅을 통해 12월 4일 경기장 대여를 지원받기로 했으며, e스포츠 아카데미 팀인 서울 네온과의 협업을 통해 포스터와 배너, 현수막 디자인과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BL 6팀 팀장 한예준입니다. 저희 팀은 현재 홍보 영상과 포스터까지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11월 2일부터 롤 커뮤니티와 주최 측 SNS 채널에서 대회 홍보를 시작으로 4일에는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참가 신청은 롤 대회 모집 사이트인 레벨업 GG에서 받게 됩니다. 현재 저희 팀은 참가자 모집 이외에도 스폰서를 유치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기업들과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성 e스포츠 대회인 위쿠스컵은 컵의 경기 장소는 온라인과 대전 드림 아레나입니다. 조별 예선부터 4강까지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결승전은 대전 드림 아레나에서 진행됩니다. 결승전이 게임 전용 경기장에서 열리는 만큼 저희 팀에서는 관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과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대전에 위치한 중고등학교 100여 군데에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여성 e스포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할 곳입니다. 결승전에는 다양한 관객 참여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스폰을 받은 기업들의 홍보 부스에서 각 기업마다 진행되는 이벤트를 통하여 즐기실 수 있으실 것이고, 방문이 예상되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전국 5개의 e스포츠과를 초청하여 진학 상담 부스까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팀장인 저는 이전에 e스포츠 대회를 기획 운영한 경험이 있어 이 팀의 팀장을 맡았습니다. 저는 저희 팀의 회의를 이끌고 여러 현장에 계신 실무자분들과 연락하여 대회에 대한 도움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부팀장인 이성용하고는 부팀장으로서 팀장을 도와 한 분야가 아닌 홍보, 마케팅 등 여러 역할에서 다방면으로 역할을 도맡고 있습니다. 회계 담당인 김도윤하고는 CBL의 모든 회계를 담당 중에 있습니다. 회계뿐만 아니라 회의록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담당인 최지영하고는 현재 스폰서 유치를 위해 스폰서 제안서를 제작하고 기업에 송부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서기 및 SNS 담당인 김현하우는 팀 활동 보고서를 담당하고 있으며 회의가 진행될 때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SNS에서 저희 팀과 대회를 홍보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6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계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